이어지면서 왼쪽으로 강성진. 또 강성진 선수가 언제 또 왼쪽으로 왔나요? 기성용 돌아서는 과정.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기성용 선수 이제는 다시 캐치맨이에요. 아, 지금도 두 명이 에어서도 부상해서 이겨내는 거 보세요. 예. 야, 순간적으로 턴. 일단 뭐 기성용 선수에게 공이 가면은 뭐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어가야 그렇죠, 될 그렇죠. 텐데. 예. 이렇게 빵 소위 말하는 그냥 뻥 축구거든요. 아하. 이거는 안 좋아요. 예. 네. 자, 여기서 라마스 왼쪽으로 올라가는 김진혁. 세징야에게 밀어 넣어줬습니다. 세징야가 왼쪽에 잡아냈고 태클을 피해봅니다. 공을 밀어내는 기성용입니다. 이야, 지금도 소버 태클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유 보세요. 미소도 짓고요. 네. 예. 지금도 두 명의 커버 플레이가 상당히 아주 환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 홍철, 세징야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역시나 또 네 명의 선수에게 에어싸였어요. 그리고 라마스. 세징야에게 좋습니다. 세징야. 박스 안쪽 세징야! 세징야! 그렇죠. 위로 떠버렸습니다. 주고 들어가고 네 명의 사이에서 볼을 연결해주고 중요한 순간 궁극자 갑니다. 자, 이제 대구의 응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세징야한테 반대서 넘겨줍니다만 조금 짧았습니다. 안쪽으로 넘겨줬고 헤더 높게 든고 달려 들어가서 안쪽으로 넣어줬고 공격을 이어가 보려는 순간 조심히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지금 라인 컨트롤도 너무 잘하고 있는 에피소드 선수들이에요. 예. 지금도 보세요. 라인을 보면서 막 이제 인플레이 시간을 더욱 더 늘리고 그렇죠, 그렇죠. 예, 상황 없는 이 시간을 더욱 더 줄이기 위한 그렇죠, 노력이 그렇죠,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징야가 수비 3명을 내었었는데 야, 효과적인 거죠. 예. 궁을 제대로 쳤죠. 저 어떻게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죠. 야, 완벽한 지금 저 플래싱의 기본이었습니다. 압박입니다, 압박. FC 서울의 조용욱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동계를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 경기를 위해서 에피서울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또 잘 나타나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득점한 거 빼고는 아직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2%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그랬거든요. 아, 뭔가 잘하는데 최고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그 2%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선수들과 격한 축하를 받고 있는 예, 조용욱 선수입니다. 됐어요. 박용지가 들어갑니다. 앞쪽에는 뮬리치, 박용지, 수비는 4명. 자, 뮬리치까지 연결이 됐어요. 뮬리치! 박용지와 뮬리치 두 명으로 가위바위보 경쟁인데 이번에 시도 마칩니다. 디노와 마사고. 짧았어요. 예. 아, 여기서의 이 뒤쪽으로 내주는 헤더가 너무 짧았습니다. 또 디노는 자기가 좋아하는 왼발이 걸렸기 때문에 키를 넘기는 정확한 슈팅으로 K리그 데뷔전에서 한원규 K리그 2022 1라운드 울산 현대와 인천 상무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자, 호랑이 굴러 김천 상무을 불러드렸는데요. 자, 엄원상 유니폼을 바꿔입고 이제 푸른색 유니폼으로 김민준 선수가 빠지고 엄원상이 들어갑니다. 별명이 엄살라, 스피드 레이서. 사실 그 울산의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이동준, 뭐 이동경 이 젊은 선수들의 스피드와 파워 아니었습니까? 자, 엄원상의 볼이 갔습니다. 엄원상의 첫 터치, 엄원상 중앙점으로 갑니다. 엄원상 밀어주고 엄원상 부정이는 세이브. 들어온다마자 엄청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엄원상 정말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일단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밀고 들어오면서 마지막 슈팅. 아, 구성윤이 잘 막았어요. 아, 이거는 정말 엄원상이 못 때렸다기보다 네. 구성윤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았어요. 네.